아이돌 그룹의 과잉 경호는 그 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룹 보이 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접근하는 팬을 밀쳐 넘어뜨리며 과잉 진압을 해 소속사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보이 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여성의 팬을 거칠게 밀어 해당 여성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는데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경호가 아니라 폭행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코즈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호 인력에 대한 가이드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과잉 경호 논란,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부착됐는데요. 이 안내문이 붙은 이유, 바로 젊은 남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젊은 남녀가 옥상 비스듬한 경사면에 걸터앉아 몸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칫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 사건은 이달 초에 벌어졌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무려 18층 높이였습니다.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를 안내하면서 자녀들의 성교육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목격한 주민들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5살 손녀에게 반려견이 사용하는 이른바 목갈대기를 끼운 중국 남성이 논란입니다. 홍콩 매체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한 산시성 시안 출신의 한 남성과 손녀의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최근 여행 중 손녀가 장시간 스마트폰 게임을 하자 이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반려견 전용 목보호대를 손녀의 목에 끼웁니다. 아이는 착용하기를 거부하지만 엄마는 휴대폰 중독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냈다고 자랑했다고요. 아이는 이후로도 2, 3일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목갈대기를 써야 했다는데 여기에 독창적인 해법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네요.